누가 지내?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만큼 정말 역대급 하울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통 크게 사봤습니다. 통 크게. 제가 에이블리에서 사고 싶은 걸 다 담아봤습니다. 에이블리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저번에. 근데 그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구매한 제품들을 너무너무 잘 입어가지고 영상에서도 되게 간간이 많이 입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사고 싶었던 거,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면서 같이 보자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진짜 안에 옷이 다 이만큼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었을 때 할인 쿠폰이 또 같이 나갔었는데, 그때도 할인 쿠폰을 너무 잘 썼다고 DM으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인 쿠폰을 주셨어요. 이번 할인 쿠폰의 이름은 에블바디 미니입니다. 에블바디 미니! 이거 아시나요? 홍삼 게임? 아싸 홍삼 에블바디 단삼! 그래서 1만 원 이상만 구매를 하시면 10%짜리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쏜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 끝부분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채널 돌리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보러 갈까요? 고! 너무 많다. 짜잔! 아, 그리고 에이블리는 진짜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이거든요. 갑자기 뭐가 필요할 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유 웨이브 스토어의 뽀글이 양털 모자. 아,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워. 제 머리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는 소두 볼캡. 첫 판부터 여러분 너무 잘 나왔다. 인정? 아, 이거 약간 색깔별로 다 사고 싶다. 진짜 보들보들. 다음, 짜잔! 크림치즈 마켓 제품입니다. 예뻐 예뻐! 단가라의 색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짜잔! 리즈모어의 조거 팬츠입니다. 약간 조거 팬츠라기보다는 트레이닝복 바지 같아요. 시크하게 한 줄이 딱 들어가 있는. 조금 얇아요. 무난템. 길이가 살짝 짧아 보이기는 한데 제 다리엔 맞을 것 같은 느낌? 짜잔! 현아블리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옷이 약간 파랑 괴물 같은 느낌인데 반전 없이 파란색을 또 들고 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오, 괜찮네요. 오! 색감도 너무 예뻐, 진짜. 이렇게 옆 트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것도 득템! 상의는 이미 다 산 느낌? 두 개 나왔음. 오버가 심한 편. 요 타이밍에 여러분, 신발이 하나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You know? 와우! 블랙패커 제품이고요. 예전부터 이런 류의 신발을 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대박! 이거 거의 무기인데? 조금 아쉬운 게 굽이 저는 완전 통굽이라서 막 이만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다리 한번 접지를 수 있는 그런 신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굽이 낮다는 사실.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와, 시크해, 진짜. 아, 진짜 플렉스다, 이거. 이거 신을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종아리에 꽉 껴요. 잘못하면 살을 찝을 수 있다는 거. 아, 근데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이건 사야 돼, 진짜. 블랙패커. 그리고 저는 저런 신발이 막 10만 원 넘어갈 줄 알았는데 5만 3천 원이잖아. 치킨을 두 번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치킨을 두 번 안 먹진 않겠죠? 이 타이밍이 액세서리 하나 갈까요? 짜잔! 카시오 시계입니다. 썸즈 업 제품이고요. 시계를 잘 매면 세련된 느낌? 너무 깔끔하다. 메탈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어때요? 깔쌈하죠? 짜잔! 니트가 1+1! 와우! 아, 무난한 꽈배기 니트거든요? 아, 뭔가 막 쇼핑몰에서 파는 굉장히 싸구려 니트?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약간 성탄절 같다, 빨간색. 색감 쨍한 거 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치즈빈입니다. 받아보신 에어팟 케이스는 마음에 드셨을까요? 편지까지 써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하나 샀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여러분 심장 부여잡으세요. 너
귀엽다 진짜. 너무 작고 소중해요 진짜.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건 아닌데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 5번이었고요. 네 맞아요. 너무 귀엽다. 짜잔. 이거는 좋아야만 해. 무거웠기 때문이지. 짜잔. 에이블리에서 패딩을. 아, 벨벳 패딩입니다. 우후. 이게 남녀 공용이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느슨한 입틀 막.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거 거의 극세사 이불인데? 진짜 고퀄인데? 우리 베이지 색깔도 하나 보자. 귀여워!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이것도. 여기 패딩 진짜 괜찮네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반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곱다라는 마켓에서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하트가 이렇게 박혀있는 반지고요. 하나는 이렇게 왕 하트가 있습니다. 예쁘다! 뒤에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예쁘다! 득템! 아, 그 다음은 아르미스라는 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진으로는 굉장히 화이트한 느낌이었는데 아이보리입니다. 원단 자체가 모래같이 섞인. 도대체 왜 이런 원단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블랙을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살짝 아쉽스. 여러분 신발을 하나 더 볼까요? 에이블리에서 이런 종류의 신발이 되게 많더라고요. 앵클, 삭스, 부츠입니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삭스 부츠인데 예쁘다. 이게 2만 원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냄새가 좀 나네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런 느낌? 우유마켓 제품이고요. 트렌치 비스티의 원피스 세트입니다. 흰색 원피스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비스티에를 레이어드 해주는 형식이에요. 허리끈까지 같이 줬어. 여기 밑에가 이렇게 플리츠처럼 너무 예쁩니다, 진짜. 요거는 목걸이입니다. 수앤디라는 마켓의 제품이고요. 요즘 또 목걸이 중에 나비 목걸이가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 나비가 굉장히 입체감 있어요. 일부러 좀 맞게 하려고 40cm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드디어 나왔습니다. 백팩! 우와! 오, 예쁘다! 스트링이 굉장히 주렁주렁 달려있는 백팩입니다. 포켓도 같이 딸려있어요. 복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늘려서 그리고 다시 조일 수 있는 제품. 스트릿 계열의 옷이나 아니면 좀 아메카진 느낌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다는 점. 지금 뭐가 너무 없어서 비어 보이는데 어, 진짜 괜찮다, 이거. 가방이 시크해. 아, 어니스트 제품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짱짱해요. 그리고 엄청 두꺼워요. 골지 느낌의 니트 원피스예요.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객룩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데? 잠옷. 수면 잠옷 원피스. 세상 부드럽고 세상 잘 잘 것 같아. 엄청 길어요. 이거는 제가 착샷을 굳이 안 찍어도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짜잔! 바비앤코 제품인데요. 트렌치코트처럼 생긴 원피스예요. 이렇게 허리 부분도 싹 잡아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발 싹 신고 얼마나 멋있게요? 벌써 상상이 막. 입어보고 좀 짧으면 밑에 반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다음 오뉴이 마켓 제품이고요. 앞부분이 살짝 V넥이라 굉장히 많이 파졌지만 벨벳인데 제가 사랑하는 셔링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를 말라 보이게 하고 핏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제 이게 나올 때가 됐죠. 코트, 롱코트 39,000원. 가격이 미쳤다. 색감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코트 자체는 굉장히 얇습니다. 가을에 입기 딱 좋은. 솔직히 이런 제품을 백화점에 걸어놓고 10만 원, 16만 원 이렇게 팔아도 살 것 같아요.
퀄리티가 그만큼 괜찮다. 굉장히 부드럽고 차롬합니다. 혜자 천국인 것 같아요. 김혜자 선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보자마자 홀려서 산 제품인데요. 올데이 홀릭에서 구매를 했고요. 꽈배기 니트 원피스. 아, 나 이번에 원피스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어머. 그냥 갖다만 댔는데도 너무 예쁘다. 저는 솔직히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 갖고 있으면 주구장창 입기 좋은 템. 이거랑 같이 신으려고.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작년에 모든 길에 다니며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올해도 유행이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뒤에 끈이 있어서 본인의 종아리에 맞게 끈을 이렇게 여밀 수도 있어요. 이 신발은 기모가 없는 제품으로 했거든요, 일부러. 밖에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이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확 나요. 그다음 청바지!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런 바지는 살짝 실패 없는 바지 느낌입니다. 지금 재질상 겨울에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예요. 이건 뭘까요? 목걸이. 이렇게 크리스탈같이 안에 들어가 있는 꽃이에요. 제가 매번 굉장히 힙한 목걸이들만 사가지고 그런 깔끔한 목걸이들이 없는 거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예쁘죠? 디자인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꽃에 꽂혀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레이스 포인트. 옷을 너무 잘 만들었어. 제가 작년에 엄마랑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 이런 옷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옷이 항상 백화점에서 팔아요. 이게 오히려 더 퀄리티가 좋은 느낌? 아니 이번에 옷들이 다 왜 이렇게 제가 잘 고른 거겠죠, 여러분? 그다음 슬랙스 했는데 진짜 슬랙스를 슬랙스 해보셨습니다. 네? 짠! 와이드 슬랙스를 제가 택을 했습니다. 슬랙스는 진짜 기본템이잖아요. 퀄리티 너무 굿. 제가 하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바닥에 깔려 있었나 봐요. 예쁘다! 뒤에 이렇게 트임이 포인트인데 시크한 그레이. 신발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욕망의 항아리. 제가 이때까지 구매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이것은 뭐다? 화이트다. 이거 좀 가죽 느낌이에요.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재질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입니다. 벨벳 제품은 그냥 싸구려 같지 않다, 튼튼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유독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또 원피스야. 굉장히 와이셔츠형 느낌의 샬랄라한 새틴 느낌 살짝 나는 차롬차롬한 느낌의 원피스인데요. 뒤에 이렇게 이제 또 이런 포인트가 예쁘더라고요. 이런 숏기장 원피스에 제가 아까 같이 구매를 했던 부츠 미친다고. 그리고 이 제품은 좀 좋았던 게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허리 부분을 살짝 잘록하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제품, 아노락 세트예요. 블랙은 너무 진부할 것 같아서 그레이를 가지고 왔거든요. 굉장히 얇네요. 조금 아쉬워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레이를 사서 그런지 약간 스님 같기도 해요. 블랙을 갈 걸 그랬나요? 저 이번에 진짜 많이 건졌죠? 저 앞으로 더 쇼핑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톡톡
튀는 아이템들도 많이 구매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에이블리가 뿌듯한 쇼핑이네요. 아, 그럼 이제 여러분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이블리가 쏜다! 쇼핑 지원금 이벤트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폼 링크에 마음에 드는 옷을 써주세요. 그리고 제 댓글에도 어떤 옷이 괜찮은지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번에는 제가 당첨자를 뽑는 게 아니고요. 에이블리 측에서 직접 뽑아주시거든요. 5명을 뽑아서 5명 모두에게 쇼핑 지원금 1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랑 당첨 발표 관련된 거는 더보기란에 더 적어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100만 원 하울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Get a brand new Bentley. I'll tell you now, it makes no difference.